오늘의 증권사 키워드 최대 실적입니다. 삼성전자 실적 나왔죠. 1분기 깜짝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은 여전합니다. 오늘 증권가에서 삼성전자 리포트가 많이 나왔는데 그래도 분석들은 꽤 긍정적입니다. 현대차 증권은요. 성장성에 대한 의심이 지나치다 이런 분석을 내놨는데요. 스마트폰 수요의 양극화가 스마트폰과 디스플레이 사업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했고요. 또 매크로의 급격한 위축에 대한 대비도 충분히 하고 있는 상태다 이런 진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 사실 역대급 실적이었어요. 네. 그럼에도 주가는 오늘 장에서도 빠지면서 67,900원까지 지금 주저앉고 52주 신저가를 또 다시 쓰는 그런 기염을 토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정말 걱정이 많으실 것 그리고 같아요.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종목들 이렇게 막 껑충껑충 뛰는데 도대체 가장 좋다는 삼성전자가 무슨 일이냐 좀 이렇게 고민하시는 실적도 분들이. 실적도 잘 나왔는데요. 그러니까요. 예. 도대체 뭘 더해줘야 되는지 궁금할 텐데 일단 목표가를 뭐 10만 원 이상 유지하는 리포트도 있고 아니면 더 하향할 리포트도 있는데 예. 사실 이제 그 하향 리포트도 볼 일리가 있지만 이제 삼성전자 투자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를 이렇게 자르고 나갈 마음이 없어 보여요. 왜냐면은 그 개인들을 계속 더 사고 있잖아요. 사실 외국인의 물량을 계속 받아주시고 있고 올해 1분기만 해서 거의 6조 원 가량을 삼성전자를 매수를 했고 어제도 신저가를 경신했었는데 5,500억 원 정도를 더 사들였거든요. 그래서 아 이렇게 된 이상 그냥 긍정적인 보고서를 보면서 마음을 다잡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좀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대차증권 오늘 많은 보고서가 나왔는데 현대차증권 이제 노근창 리서치 센터장님이 쓰신 보고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예. 그 제목이 성장성에 대한 의심이 지나치다라고 썼어요. 그래서 6개월 목표가를 10만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정말 이 말대로 된다고 하면은 올해 한 10월이나 11월 정도 되면 10만 원까지 올라가 있다고 하면은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1분기 실적이 좋게 나온 건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이실 예. 것 같고 이제 노근창 센터장님은 보고서에 1분기 실적 받고 올해 실적을 더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기준, 올해 기준으로 이제 매출액과 영업이익 전망치를 각각 기존 전망치보다 0.7% 그리고 영업이익은 4.1%나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326조 6천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영업이익도 62조 3천억 원을 낼 것이다. 좀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참 외국인과 기관이 야속하다는 말밖에 안 나오는데 네. 매도세를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좀 바치고 있는 삼성전자다 이렇게 네.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주 이 안의 내용이 뭐냐 이게 네. 중요할 것 같아요. 실적 상향의 이유를 좀 점검해보죠. 지금 한간에서 뭐 2, 3분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 거다 이런 네. 얘기들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2, 3분기 때는 좀 꺾일 것이다 이런 예. 걸 전망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 보고서를 보면 디스플레이를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삼성과 애플의 이제 플렉서블 OLED 수요가 예상보다 양호하다 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스마트폰이 사실 잘 안 팔리고 있잖아요. 요즘에 워낙 상향 평준화돼서 잘 안 바꾼다 이런 얘기가 예. 나오는데 이게 사실 이제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은 위축되고 있는 것은 맞으나 하이엔드 스마트폰 수요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평균 대비 늘어나고 있다. 좀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스마트폰 수요가 이렇게 양극화가 되면서 오히려 삼성 스마트폰과 디스플레이 사업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좀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뭐 반도체 측면에서는 DRAM과 NAND 재고 수준이 지금 2, 3주 정도인데 전사적으로 이제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를 해서 지금 굉장히 재고 관리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 유지를 할 수 있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예. 뭐 스마트폰 재고도 지금 낮은 수준 이라는 점에서 뭐 매크로가 나중에 혹시 뭐 더 긴축이 뭐 세진다거나 그렇죠. 해도 충분히 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파악이 된다라고 썼습니다. 네, 사실 삼성전자 얘기할 때 바닥이 한 7만 원 정도, 7만 원 이하는 바닥이다 이런 평가를 네. 또 내놓기도 하잖아요. 네. 그럼 지금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시장에서 가장 문제로 보는 게 파운드리 수율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매수 리포트를 내도 이 파운드리 얘기를 안 하면은 오히려 약간 뭔가 핵심을 비껴가는 듯한 이상하죠.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네, 그래서 주가 하락 이유는 뭐 이 보고서에서 파운드리 4나노 이제 파운드리 수율이 하락 때문이라고 썼긴 썼어요. 그래서 일부 전략 거래선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지금 작용하고 있다라고 썼는데요. 뭐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올해 파운드리 매출액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썼어요. 그 이유는 이제 작년에 이제 오스틴 공장 가동 중단이 된 적이 있었는데 네. 그 기저 효과 때문에 일단 올해는 전년 대비해서 늘어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파운드리 영업이익도 늘어날 것이라고 본 게 워낙 일단 파운드리 시황 자체 업황 자체가 좋고.
그리고 이제 단가 상승 효과에 힘입어서 좀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썼는데, 지금 뭐 사실 뭐 삼성이 전략적으로 집중 투자하고 있는 그 7나노 이하 이제 공정에서는 사실 문제가 있는 거는 뭐 그 이미 시장이 반영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TSMC에 비해서 수율이 낮은 게 문제긴 한데, 이미 지금 TSMC와의 지금 격차, 밸류에이션 격차가 이미 크다. 그래서 이제 디스카운트가 이미 다 반영이 된 상황이다. 예. 그래서 리포트 보면은 7만원 이하는 락바텀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사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무조건 사야 된다는 얘기인데. 67,900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뭐 이미 뭐 그런 디스카운트 요인이 있는 건 맞지만 뭐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지금 하방은 지지되어 있고, 뭐 앞으로 이제 그 실적이 좋아질 거기 때문에 그래도 좀 높아 주가가 올라가지 않겠냐.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 뭐 수율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지금 기술들이 지금 되게 개발이 되고 있다. 네. 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삼성전자의 빠른 대처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밖에 없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